기독교 대한감리회 36회 총회에서 신임 감독회장과 연회감독들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활동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윈데이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청소년들의 예배 현장이 있었습니다. 기독학생대회 홀리윈데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9월 선거에서 당선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임 감독회장과 12개 연회 감독들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감리회는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는 보류했습니다. 제36회 총회 소식을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6회 총회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총회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선 지난 9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감독회장과 12개 연회 감독들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은 취임 선서를 통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교단 발전과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감독회장의 직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교육자와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감리회를 이끌어온 이철 감독회장은 새로 선출된 감독회장이 교단 내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길 믿는다며 이 임사를 전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이 선출돼서 더 감사드리고 저보다 더 열심히 또 파워 있게 일을 잘해 나가서 난제들을 해결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감리회를 이끌게 된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은 복음의 능력으로 감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희생하며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귀한 일꾼을 부름 받은 부족한 사람과 우리 모든 연회 감독님들을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을 통하여 도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감리교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한편 앞선 회무 처리에서 감리회는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단 대책 위원회는 퀴어 신학에 대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고 웨슬리 신학에 반하며 반기독교적 이단 사상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고 간 끝에 총대들은 박수로 결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탈퇴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감리회는 교회협 탈퇴는 하지 않되 복음적 임무를 실행부 위원으로 파송하고 비성경적, 반복음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내용의 NCCK 대책연구위원회의 연구 보고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부터 우리 NCC를 탈퇴하자는 쪽의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위원을 파송하고 다음번 감독회장님도 아마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잔류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퀴어 신학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했으니 그 기준 안에서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두말할 것 없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감리회는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총회 사과 건의안은 부결했고 연회와 총회, 분과위원회와 장정개정위원회에 여성 15% 포함권은 각하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 CTS 뉴스에서 헬로윈데이를 대체할 만한 기독교 대한 문화운동 움직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헬로윈 당일 청소년들을 세속 문화의 중심이 아닌 예배 자리로 불러모은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10월 31일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 헬로윈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놀이문화에 가져온 만큼 성경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헬로인 문화가 미디어나 거리에서도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만큼 교계의 경각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고민의 지점에서 헬로윈에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품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 있습니다. 이클레시아가 인도하는 찬양 무대, 무대를 중심으로 마치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대형으로 서서 마음껏 뛰고 기도하는 이들. 헬로윈 하면 연상되는 각종 의상들이 아닌 교복을 입고도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기독학생대회 홀리윈데이 현장. 홀리윈이란 용어에는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홀리윈데이는 스쿨처치 임팩트, 학교 기도 불시운동, 네임리스, 스탠드그라운드,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등 청소년 복음화에 매진하는 단체들이 힘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재단법인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대표 최가나 목사는 기독 청소년들의 영혼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폐약한 땅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도전받고 결단하며 또 상처 입은 영혼들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홀리윈데이에는 500명이 넘는 전국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기도 순서에는 학생과 교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다는 점에 또 다른 학교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또래들이 있다는 사실에 격앙됐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막 기뻤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이런 그 집회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리고 이렇게 강북에 같이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과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참가생들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홀리윈 데이라고 전국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또 다른 나라까지도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지속성과 연속성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 청소년을 위한 홀리윈 데이, 유령의 축제가 아닌 십자가 아래 승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현수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레 소천한 고 김상훈 목사의 소천 1주기를 맞아 동료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추억했습니다. 고 김상훈 목사가 손글씨로 적어둔 곡을 동료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발표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찬양 사역자 고 김상훈 목사의 1주기 추모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추모 예배에서 3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하나님의 서사가 담긴 크고 작은 삶을 고 김상훈 목사와 나누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인생을 드리는 시간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박유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추모 콘서트는 CCM 남성 보컬 그룹의 대명사 에이맨과 민호기 목사, PK 등 동료 찬양 사역자들의 재치 있는 무대로 고 김상훈 목사를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고 김상훈 목사의 대표곡인 고물심장을 제자 나트륨이 편곡해 부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송정미 사모는 자신의 세계관으로 노래하던 고 김상훈 목사의 찬양이 계속해서 불러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쉬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노래하고 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찬양 사역자들이 사모님의 노래를 계속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은 사모가 쓴 편지를 고 김상훈 목사가 AI 영상으로 읊으며 추모 콘서트에 온 이들에게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또 추모 콘서트에 참석한 이들이 QR코드로 오픈 채팅방을 연결해 고 김상훈 목사에게 질문하며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 황정은 사모는 추모의 마음으로 하지만 슬프지 않게 고 김상훈 목사의 천국 입성 1주년을 기억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있다고 믿고 있고 목사님의 찬양이 남겨져서 죽어서도 찬양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처럼 항상 우리 곁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에 오늘은 울지 않고
제가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료 찬양 사역자들은 고 김상훈 목사가 손글씨로 적어둔 그때에는 주님 사랑 필요한 이곳에와 우린 주의 자녀 등의 곡을 발표했습니다. 주님 찬양 필요한 그곳에 나의 소리 들려주고 싶어요. 찬양 사역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 김상훈 목사를 추억한 특별한 콘서트.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그리운 동역자와의 소중한 기억을 나눴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 어와나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나라에서 45명이 참석한 콘퍼런스에서는 각 나라의 선교 상황을 보고하고 서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어와나 영성 수련회에서는 일본 어와나 선교사의 은퇴식과 기도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나라별로 마련된 미니 부스를 통해 각 나라의 어와나를 특색 있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어와나 이종국 대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와나 사역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사역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해 제4회 웨슬리언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주최한 학술제에는 루터와 칼빈, 웨슬리 3명의 종교개혁자가 바라본 창조신학과 신앙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발제에는 실천신대 김선영 교수, 장신대 최윤배 박사, 나사렛대 김성원 박사가 각각 나섰으며 발제자들은 현대과학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폭넓은 창조신학의 연구와 올바른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선교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말씀을 전한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는 울타리를 높이 세우는 대신 우물을 깊게 파자며 누구든지 와서 신앙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우물을 깊게 파는 은혜로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열린 협약식에선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이창민 총회장과 세계선교부 롤랜드 퍼난데스 총무가 나와 한인총회가 세계선교부를 통해 140명의 해외 선교사에게 3년간 매월 $10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나마 조금이나마 복음의 빚을 갚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이 협약식을 했습니다. 협약식을 마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앞으로 여선교회연합회, 타인종 목회자 전국연합회와 함께 세계선교부의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 총무로 이훈삼 목사가 취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장 이훈삼 총무는 기장의 사회선교와 청년신앙 등 선교를 위한 과제와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기빙플러스와 미랄복지재단이 다음 달 7일 2024 ESG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콘퍼런스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ESG 경영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ESG 경영 고도화와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빙플러스는 기후변화가 기업에게 리스크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지난 1월 간첩 혐의로 구금한 백광순 선교사의 구금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구금 기간을 두 번 연장하며 당초 기한이었던 6월보다 5개월이 늦춰진 건데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를 위해 탈북민 지원 사역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CTS 부산방송이 제2대 이사장 취임식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는데요. 그 현장 소식을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CTS 부산 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제2대 이사장 김문은 목사 취임 감사 예배와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부산 성시아 운동 본부장 박남규 목사는 부산 교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문은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처음에 마음이 변치 않고 누군가가 우리를 높여줄 때에 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꼭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 들고 사람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CTS 부산 방송 제2대 이사장 취임식에서는 신임 이사장으로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제1대 정필도 목사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일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2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 본을 따라서 부산 복음화와 또 우리 부산 CTS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영상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부이사장과 운영이사, 사무총장을 위촉하고 신임 임원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CTS 감경철 회장과 각 교계 기관 단체장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찬양사역자 노문환 목사가 특송으로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사의 신임 임원과 내빈들은 CTS의 영상 선교 비전을 함께 선포하며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TS 부산방송 2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게도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을 제2대 이사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문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시대 한국교회 목회 현장의 과제들을 살피고 그리고 도울 것들은 도와가면서 특별히 교회 현장, 목회 현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의 접점을 모색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1위 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선교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우겸 완도 성광교회 목사는 평신도의 은사를 활용해 전도와 복지사역에 나선 사례를 공유했으며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조병남 김제연정교회 목사는 급증하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목회적 접근을, 이정아 물풀의 나무 청소년 공동체 대표는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역을 각각 발표하며 지역사회 섬김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북지역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 칼렛이 제자훈련 목회의 핵심을 공유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난 28일 전주 세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북지역 칼렛 위원들이 강사로 나서 전인적 제자를 세우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습니다. 홍동필 세중앙교회 목사는 지속가능한 제자훈련을 뒷받침하는 설교 방법을 설명했으며 오주환 이안교회 목사는 복음전도와 제자훈련의 궁극적 목적이 구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갑준 모제이크교회 목사는 1:1 제자훈련 방법을, 장관익 전주 사랑의 교회 설립 목사는 제자훈련교회 목회 계획 수립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동역하기 위해 마련한 꿈너무 꿈 프로젝트 경상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28일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찬수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꿈너무 꿈 프로젝트에 선정된 경상지역 17개 교회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소그룹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작년 수도권 8개 교회 후원에 이어 올해부터 경상도와 전라도 등 권역별로 미래자립 교회를 선정해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세미나와 멘토링을 통해 목회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 그리고 또 미자립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교회들을 후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기쁨을 주는 불씨가 되면 좋겠다. 청주 청광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26일 홈커밍 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40년간 배출한 목회자와 성도 150여 명을 초청해 드려진 예배에서 청광교회 김영규 목사는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청광교회 출신 성도들의 간증과 특송, 특별 교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청주 청광교회는 40주년을 기념해 음악회와 기념예배, 동티모르와 태국의 해외 성전 건축과 40년사 발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 상남교회는 지역 소외계층과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바자회가 되길 바란다며 사고 파는 모든 이들에게 나눔의 기쁨이 차고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성도들이 직접 물품을 준비한 자선 바자회로 의류와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다양한 부스를 선보였습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북한 이탈 주민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전액 쓰일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주된 이유로 제기된 교권붕괴, 기초학력 저하, 성정체성 혼란 야기에 대해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주민청구 조례 제도를 통해 제출됐으며 광주광역시의 필요 서명수 8,034명을 넘은 8,207명이 서명해 의회에 자동 발의됐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던 하이렴 선교사.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해리슨. 구한말 하이렴이란 이름으로 조선에 파송돼 복음을 전했던 그의 일대기가 담겼습니다. 당시 호남 지역에서 병원과 학교 건축은 물론 교회 조직과 제도를 세우는 일에도 힘썼던 하이렴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호남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그의 삶을 통해 초기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백종근 목사는 평생 전도의 열정에 가득 찼던 하이렴 선교사를 본받아 오늘날 신앙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자고 전합니다. 이런 열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 열정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이 있는 긍지를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공유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 세상 끝을 예언한 자들의 이야기. 세상을 유혹한 종말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종말 날짜를 처음으로 계산했던 요아킴. 1987년 역사의 완성이 이뤄진다던 이만희 등의 종말론자를 서양과 한국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특히 저자는 시한부 종말론을 변증하고 반박하기보단 시대별로 나열하며 독자 스스로 역사 속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안내합니다. 지난 26년 동안 이단을 취재한 저자는 지금이 또 다른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할 수 있는 때라며 신앙인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해야 할 본분을 다하자고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